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천연기념물 황새가 섬진강 자락에 날아들었다는 소식과 세금 부과보다는 징수가 중요하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3년 전 큰 홍수를 겪었던 구례군 섬진강 하류 부근입니다. 푸른 풀숲이 우거지고 강물이 잔잔히 흐르는 이곳에 최근 반가운 손님이 날아들었습니다. 흰날개 가장자리가 검게 물들었고 길고 붉은 다리를 가진 천연기념물 황새입니다. 충남 예산에서 수년간 복원 사업을 거친 뒤 지난달 전국으로 방사한 개체 중 한 마리가 섬진강 자락에 나타난 겁니다. 아홉 사람 컷으로 습지와 방죽 주변, 논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 지 오늘이 18일째거든요. 그래서 2주 이상 넘어가면 이제 서식지 환경으로서 자기가 여기서 월동까지 할 수 있는, 또 나중에 만약에 짝을 만난다면 여기서 텃새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반도를 대표하는 텃새였지만 밀렵과 환경 파괴 영향으로 1990년대 자취를 감췄던 황새는 최근 전국에서 100여 마리가 야생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복원된 황새가 섬진강에서 관측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곳 섬진강 하류 일대는 습지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먹이를 찾기 쉽고 쉬기에도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다 보니 각종 민물고기와 개구리, 곤충은 물론 뱀까지 사냥합니다. 또 같은 처지에 몰린 원앙과 흰꼬리 수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조류 수십 종이 섬진강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황새지만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당장 하천 주변으로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고 물밑으로는 낚싯바늘과 그물에 노출돼 있습니다. 논에 뿌려지는 농약과 제초제, 몰려드는 탐방객들도 위협입니다. 멸종위기 종들이 이용하는 섬진강의 중요한 서식지로서 생태의 경관 보전 지역이든 여러 보호 정책들을 마련하여서 서식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불빛과 소음 등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등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목포시의 기구 가운데 가장 많은 팀으로 꾸려진 부서는 세정과입니다. 모두 9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어 서너 개 팀으로 짜여진 다른 과보다 규모가 2배 더 큽니다. 세금 부과와 징수 등 지자체를 운영할 재원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목포시 채권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한다면 아마 징수율도 높이고 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남에서 제때 거치지 않고 있는 세금은 매년 800억 원. 특히 목포와 여수, 순천시는 매년 이월된 체납액이 100억 원을 각각 넘어서고 있고, 나주와 광양까지 5개 시 단위 지역을 합하면 체납된 세금이 전체의 6할을 넘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는 징수과를 별도로 운영하며 세금 징수와 세외 수입 관리를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중. 목포시, 나주시는 그러나 징수과 신설에 소극적입니다. 징수과 직계 개편 등의 강요 및 간섭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목포시와 나주시는 지방시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징수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자치단체 역시 징수 부서를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재산 조회와 압류, 공매, 체납 처분 등 전문적인 세무 업무를 통해 자치단체에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지난 2020년 주식회사 공감이 소미산 정상에 동백나무 숲을 조성하겠다며 만든 불법 작업로. 당시 관광업체 예술랜드가 이 작업로를 이용해 산 정상에 대관람차를 설치하려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난개발 논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도와 접한 소미산 자락에는 보시는 것처럼 불법 도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불법 작업로를 조성했던 공감 측이 또다시 대관람차 설치 계획을 여수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불거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소미산 대관람차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미산의 자연환경과 경관이 특정 업체의 돈벌이를 위해 사유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미산 대관람차 즉각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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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여수시가 특정 업체를 위한 허가 행정을 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는데 특히 이번 공감 측의 사업 제안으로 소미산 불법 작업로의 실제 목적이 동백나무 숲이 아닌 대관람차 설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소미산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사유화하는 대관람차 계획을 즉각 불허하라. 여수시 행정이 특정 업체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앞서 지난달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도 거짓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업체의 개발 계획을 여수시가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수시를 망신시킨 불법 행위자의 사업 추진에 여수시가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수 지역의 불법 난개발 논란을 일으킨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이 재차 추진되면서 시민단체와 여수시 의회를 중심으로 또다시 관광 난개발 문제가 지역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어구이부터 바비큐까지 온갖 음식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한쪽에선 놀이기구 운영이 한창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닷새간 열린 여수 국동항 춤추는 전어축제. 알고 봤더니 불법 투상이었습니다. 현재 축제장 텐트는 모두 철거됐는데요. 의자와 주방도구 등만 일부 남아있습니다. 당시 축제장에는 허가받은 50동을 훨씬 초과하는 몽골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이 주최 측은 상인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무려 170동이라 엄청난 3배에 해당하는 이상이 넘는 그런 여기다 텐트를 쳐서. 음식들도 영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판매된 것이었고 오수는 별도 하수 처리 시설 없이 배관을 따라 그대로 하수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전어축제 이후 약 2주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일명 거북선 축제 품바 대공연은 아예 가설 건축물 허가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 자택 인허가가 안 해준다 그랬어요, 시에서. 불법이 만무한 축제가 연이어 개최될 동안 여수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지만 휴일이라 단속이 어려웠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색민원팀이 허가를 해준 데거든요. 예예. 예. 예, 그쪽에다가 그 협조 요청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부서가 틀리니까. 저희는 인허가 부서고 허가를 내주면 사업하신 분들이 이 조건에 맞춰서. 여기에 축제에 참여했던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장흥군 대덕읍과 용산면을 잇는 국도 23호선. 8m로 폭이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는 작은 마을을 그대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인근 강진과 완도 등으로 통하다 보니 대형 화물 차량이 끊임없이 오가던 곳. 도로와 인접한 초등학교도 있어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해왔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를 이 대형 차 운반선 차나 대형 화물차가 다니면서 어린이들한테 많은 그렇게 위험을 느꼈었는데. 위험하고 불편한 도로의 개량 공사가 6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0.12km에 이르는 전 구간 도로폭을 넓혀 농기계와 차량의 통행로를 구분하고 구불구불한 선형도 직선으로 개선한 겁니다. 특히 마을과 초등학교 통과 구간을 우회할 수 있도록 터널이 포함된 1.8km 도로가 신설됐습니다. 천관산 등 지역 관광 자원을 경유하는 도로가 개선된 만큼 관광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찾는 관광객들의 편리함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확실히 갖춰졌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흥군은 유치면에서 영암 금정 구간 국도 23호선 개량 사업도 국토부 제5차 국도 건설 계획에 반영된 만큼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준공에 맞춰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이 넉 달여 만에 국제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나트랑, 태국 방콕 노선이 열립니다. 제주항공은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 노선을 다음 달 말부터 운항할 예정입니다. 동남아 노선은 지난 7월 재개됐지만 일본 노선은 코로나19 이후 첫 운항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 6개 국제 노선은 부정기 노선으로 전세기가 투입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와 항공사, 여행사와 지속 소통해서 부정기 노선 확대와 정기 노선이 취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말 특수까지 기대하는 여행사들은 재빠르게 손님 유치에 나섰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무안공항 출발 상품이 확장이 되면서 태국, 일본, 베트남 등 여행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저희 여행업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본격적인 국제선 운항 재개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시설 개선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주차장을 대폭 늘렸고 여객기와 터미널이 있는 탑승교도 4개로 1개 늘렸습니다. 1개뿐인 국제선 컨베이어 벨트도 1개 더 확충했습니다. 전람들은 해외 항공 수요가 늘면서 내년에는 부정기뿐만 아니라 전기 노선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